네, 특징적인 상황 간단하게 좀 짚어볼까요? 먼저 코스피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 쪽 같은 경우에 뭐 어쨌든 장 초반에 IT라든지 철강, 건설업 쪽이 좀 반등이 나서주게 되면서 시장 상승세를 이끌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운수장비 섹터가 이제 상승으로 치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 롯데, 현재 2.8%고요. 그리고 자동차 섹터가 오늘 또 상당히 눈에 띕니다. 현대차가 1.7%, 그리고 기아가 0.75%, 그리고 부품주인 SL이 1.4%까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완성차 업종에 대한 기대감들보다는 아무래도 친환경차,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일단 자동차 섹터가 좀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그 수소 모빌리티가 됐던 전기차가 됐던 계속해서 친환경차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어떤 자동차 섹터가 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IRA 관련돼가지고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에 이슈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전기차라든지 2차 전자와 좀 연관 지어서 오늘 좀 니켈 관련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리튬 관련주가 상당히 초급등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가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어요. 최근에 미래나노텍이란지 금양이란지 WI란지 그리고 하이드로리튬 이런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소재 원료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튬 쪽은 좀 차익 실현하고 좀 추격 매수는 자제를 하고 니켈 쪽으로 좀 눈을 좀 시선을 돌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리튬과 마찬가지로 어쨌든 그 니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관련주가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STX가 잘 아시겠지만은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그 암바톱이 그 니켈 광산을 보유하고 있던 이유 때문에 최근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STX로 좀 제한이 될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뭐 2차 전지 소재 원료단에서 순환매 관점에서 좀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리튬이어서 니켈 관련된 종목들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니켈 뭐 3개월 선물 가격이 톤당 2만 8,000톤을 기록을 좀 하게 되면서 이번 달만 하더라도 30%까지 현재 상승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공급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연초 대비해서 니켈 재고량이 50% 정도 감소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많이 딸리는 상황이고 공급이 딸리게 되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이 가격이 또 올라가게 되면서 선물 가격이 또 밀어올리는 그런 현상이 좀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니켈 선물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그와 관련해서 니켈 관련된 종목들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뭐 우크라이나 니켈 철 공장 같은 경우에는 뭐 12월 달에 중단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 프로니 리소시스라는 회사가 니켈 광산을 가지고 있는데 4분기에 또 생산량을 축소한다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크로니 리소시스 같은 경우는 테슬라 쪽으로 니켈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된다라면 또 전방업체였던 그 공급 축소 이슈가 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대장은 아무래도 STX인 것 같고요. STX인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니켈 같은 경우도 좀 구분해서 봐야 될 부분이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 뭐 현대 비엔지스틸인지 T플러스 같은 것들은 물론 니켈 관련주가 맞지만은 스테인리스 강간 쪽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래도 그 철강 쪽 이슈로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2차 전지 소재 원료단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STX라든지 그리고 KG케미칼, 고려아연, LS 뭐 이런 종목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KG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인 KG에너템이 황산 니켈을 현재 생산을 하고 있고요. 생산한 동시에 또 포스코케미칼 쪽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려아연 같은 게 잘 아실 거예요. 자회사 캠코라는 회사가 있는데 황산 니켈을 생산을 하고 있고 이미 작년에 2021년도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00억이 넘는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LS 같은 경우에도 자회사를 통해서 자회사 뭐 손자회사라 봐야 될 것 같은데 토리컴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현재 황산 니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 중동 쪽의 어떤 그 네옴시티 이슈도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황산 니켈 이슈도 좀 반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KG케미칼, LS 같은 경우 좀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대형주라서 변동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려안 같은 경우도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 관련된 이슈가 다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이슈 중심에 또 2차 전지 소재 원료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니켈 관련주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니켈 관련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은 윤현민 팀장님. 제약바이오주와 관련해서 지금 밸류에이션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바닥을 좀 찍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일단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올해 상당히 저점이 많이 낮아진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2020년에 이제 어떻게 보면 2년 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좀 수혜 상승을 가도를 좀 달렸던 부분들. 하지만 지난해 좀 부정적인 뭐 임상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좀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약세가 이어졌고, 이러한 부분들이 올해까지 이어지면서 사실은 좀 저점에서 많이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코스피 의약품 지수 같은 경우는 연초 이후에 14%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지난해 고점 대비로 32% 정도 빠진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효과에 대한 부분은 이미 어느 정도 종료가 된 부분들. 여기에 이제 글로벌 인상 금리 같은 여러 가지 좀 불안정한 좀 환경이 좀 조성됐기 때문에 고포에 있어서 좀 상당히 불리한 환경이 조성됐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내년에는 어느 정도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약품 업종 같은 경우 내년에 영업이익 추정치가 한 지금 3조 2천억 정도 좀 예상이 되면서 올해보다 16% 정도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 물론 이제 경기 둔화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의약품이라든지 혁신 신약 개발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좀 전망이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뭐 주가적으로 보게 되면 제약발주 같은 경우는 2년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반등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시장이 좀 돌아왔을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업종이라는 판단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좀 기회가 다시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바이오주가 반등할 때 뭐 모두가 좀 반등한다기보다는 이제는 옥석가리기가 좀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뭐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바이오 테크에 대한 어떤 종목들 분명히 옥석가리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뭐 셀트리온, ABL 바이오 같은 사실은 최근에 좀 리포트들이 좀 많이 나오는 종목에 대한 관심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제약바이오주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바이오시밀러나 바이오테크 기업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네, 오늘은 그 LG 디스플레이를 준비를 했습니다. 좀 이제부터는 좀 관심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 좀 준비를 했습니다. 미국이 이제 반도체 이어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규제를 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만의 디지타임즈라는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 제재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만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그 두 가지 근거에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마이크로 올레드 상당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올레도스라고 표현을 좀 하고 있는데, 이 올레도스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웨이퍼 위에서 OLED를 증착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기초 기술은 반도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와 연관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이제 반도체를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와 높은 어떤 연관성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 쪽도 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좀 판단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근거는 그 최근에 지금 그 중국의 BOE 같은 게 군사용 OLED를 현재 생산을 하고 있고, 현재 이 생산을 하게 되면서 직접적으로 이 납품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군사용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 제재였던 명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디스플레이 규제 가능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어쨌든 반도체 연관성이 높다는 부분들, 그리고 어쨌든 군사용 올레드스를 이제 생산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점들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제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중국으로 들어가게 된 디스플레이 소재라든지 제조 장비라든지 뭐 소위 말한 증착 장비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장비들이 원천 기술이 다 미국과 일본 쪽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많이 제재를 하게 되면은 일본도 동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되고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생산의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제재가 발생이 되게 된다라면은 그래서 뭐 LG 디스플레이가 좀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려 보고 싶고요. 그리고 1세대 그리고 그 애플의 그 MR 기기 같은 경우에는 1세대는 현재 소니의 올레도스가 들어갑니다. 근데 앞으로 차세대 MR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애플 수혜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도 좀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가 생각하는 매수가 같은 경우는 13,000원에서 14,000원 정도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현재 오늘 3%가량 상승을 해서 15,000원에 육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여유 있게 최소한 14,500원 아래쪽으로 내려올 때까지라도 좀 기다려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일단 1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2,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관심주로 알아봤고요. 다음은 유자민 팀장님.
예, 저는 이제 좀 제약바이오, 특히 이제 의료기기 쪽에서 한 종목 갖고 왔습니다. 바로 이오플로우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작년에 국내에서 이오 패치를 좀 선보였고, 특히 이제 뭐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 중동, 뭐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같은 각 유통사와 좀 독점 계약을 맺으면서 수출을 좀 하고 있는 회사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실적을 보게 된다고 하면 금액은 작습니다만 매출이 34억 정도를 좀 잡히면서 전년 동기 대비 거의 900% 이상 증가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3분기가 실적이 어떻게 보면 터닝 어라운드가 되는 시점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에서의 어떤 장비 부품의 수출이 좀 주요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4분기에는 특히 이제 이러한 어떤 수출을 바탕으로 해서 아랍에미레이트 쪽에서도 지금 첫 수출을 좀 예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모멘텀이 많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FDA 좀 연내 신청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FDA 승인을 받아서 미국 시장도 진출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의 성장성이 좀 예상되는 회사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가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게 되면 12,000원대까지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충분히 주가는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매매 밴드를 드리면 지금 가격에서 충분히 좀 매매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22,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6,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는 이오플로우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